안녕하세요. 새벽 감성 MVP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해피투게더를 하면서 떠오른 영화 OST가 좋은 영화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탁 떠오르는 OST 하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보디가드이고 또 하나는 타이타닉입니다. 타이타닉은 또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이거는 다음번에 타이타닉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오늘은 OST 하면 떠오르는 영화 보디가드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보디가드는 1992년도에 나왔던 영화이고요. 주인공이 케빈 코스트너와 휘트니 휴스턴입니다. 휘트니 휴스턴은 영화도 92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결혼도 92년에 바비 브라운이랑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영화의 OST를 직접 부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공으로 나와서 OST도 직접 부르게 되는데요. 그 유명한 I Always Love You라는 이 OST를 부르게 되는데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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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 OST 덕분에 영화도 엄청 엄청 흥행을 하고요. 그랬는데 OST 하면 I Always Love You도 있지만 이 영화의 OST 음악을 맡은 음악 감독님이 있거든요. 그 감독님이 제가 좋아하는 감독님이에요. 그래서 OST 하면 이 영화가 떠오른 거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인프피는 음이다 거기에서 말씀드렸던 포레스트 검프의 음악 감독을 그 OST를 맡은 음악 감독님이세요. 앨런 실베스트리라고 미국 감독님이신데요. 미국 사람인데 이분이 다른 유명한 음악 감독님들 있잖아요. 그런 감독님들보다는 유명하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저는 이분이 음악을 잘 적재적소에 잘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감독님 중에 한 명이거든요. 포레스트 검프에서도 그 피아노 소리가 들어가는 OST들이 있는데 정말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앨런 실베스트리 감독님이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 보디가드의 영화 음악을 맡으신 것도 이 분이세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를 들여다보면 영화가 이제 보디가드니까 약간 스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 영화인데 스릴러 느낌 나게 영화의 그 긴장감을 높여주는 음악들을 많이 썼거든요. 들어보시면 영화를 볼때 음악을 같이 이렇게 섬세하게 들어보시면 이 음악 감독님이 얼마나 영화를 그 장면 장면에 맞게 그 긴장감을 높여주는 그런 걸 썼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음악을 참잘 썼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OST 하면 이 영화가 떠오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I Always Love You라는 이 OST가 영화의 중간에 딱 나와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장면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못 느꼈던 그것을 이제 마지막에 가면 정말 커다랗게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장치들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영화의 중간에 나왔을 때는 별로 못 느꼈던 그거를 컨트리 곡으로 이제 편곡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의 원곡이 옛날 가수가 부른 거를 휘트니 휴스턴이 새로 이제 이 영화를 OST를 부르면서 새로 이제 작곡을 했다기보다 편곡을 한 곡을 부른 거죠.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있던 거를 뒤에 들으면 정말 그 중간에 나왔던 음악과 이제 마지막에 나왔던 음악을 비교하면 정말 다른 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 음악 감독님이 다 적재적소에 해놓은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하여튼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영화 자체도 재밌긴 하지만 이 OST를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이 이 장면에서 어떻게 나오나 그런 거를 주의 깊게 들으면은 정말 재밌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거는 이제 OTT로도 나오고 지금 또 재개봉을 했거든요. 영화관에서.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보디가드 한번 보시면서 음악을 어떻게 썼나 이런 거를 주의 깊게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상의 얘기를 조금 하면은 스포일러가 있으니까 감안해서 꼭 들어주세요. 이 영화 외적인 에피소드만 하면 이제 휘트니 휴스턴이 정말 이 영화 그리고 이 영화의 OST로 그리고 결혼도 했죠. 그러면서 그 자신의 커리어의 정점을 찍습니다. 정말 그 흑인 여자 가수로는 정말 최고의 커리어를 찍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90년대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여자보다는 남자가 우선이잖아요. 지금은 좀안 그런데 그때는 조금 그게 심했거든요. 그럼에도 정말 성공한 가수가 된 거예요. 여자로서는. 그러니까 엄청난 커리어를 찍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의 내용이 약간 따지고 들면 이제 백인이 흑인의 보디가드를 하고 이 흑인이라고 말해서 좀 그런데 이제 미국 블랙 아메리칸 아프로 아메리칸이라고 하거든요. 아프로 아메리칸 아프리카계 흑인 이런 뜻인데 이제 그 흑인은 흑인 여자를 이제 백인이 보디가드 해주고 또 결국에는 그 흑인 여자의 사랑을 쟁취한다. 약간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이제 미국의 흑인 입장으로서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흑인은 이제 흑인이 쟁취해야 되는데 백인이 난데없이 나와서 영화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백인이 난데없이 나와서 이제 흑인 여자를 취하고 결국 그 흑인 여자의 사랑을 얻어내고 약간 그런 거를 이제 미국 남성들의 흑인 입장에서 보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는 백인들에게 굉장히 백인 그
이렇게 많이 그냥 와닿은 거고, 흑인 사회에서는 이 영화가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정확히 팩트체크가 된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시대상 때 느꼈던 그런 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휘트니는 이 영화를 찍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지만, 실제로는 흑인에게 약간 외면당했다고 해야 되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백인들 좋은 영화를 찍고, 또그 백인들 좋으라는 음악을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음해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점점 그 전성기에서 점점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휘스턴은 이제 그거를 좀 불식하고자, 자기의 그런 백인 이미지의 흑인이라는 그런 걸 불식하고자, 바비 브라운과 결혼을 선택을 한게 아닐까.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다른 분을 선택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 유치했으면. 근데 자기가 전혀 이제 다른 환경에 그 분을 같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물론 이거는 정확한 팩트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의 선택이 그때 당시에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런 편견들, 백인 위주로 노래한다. 백인 위주로 노래하는 건 머라이 캐리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휘트니 휴스턴은 같은 이제 흑인의 그 비난을 받는 것이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이에 대한 휘트니에 대한 이제 전기 영화가 나왔거든요. 휘트니라는 전기 영화가 나와 있는데, 저는 그것도 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휘트니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었어요. 아무튼 다음에 그 휘트니에 대해서도 한번 그 영화와 함께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죠. 그런 걸 아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선택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나중에 이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이 OST의 대표 주제곡인 I Will Always Love You는 원래는 옛날에 이 미국 가수인 컨트리송으로 이미 있던 거를 리메이크 형식으로 다시 편곡을 들어간 곡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유명한 곡이 들어보시면 1절이 거의 무반주예요. 영화상에서도 무반주로 불러지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너무 휘트니가 잘 불러가지고요. 음에 있는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로 잘 부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곡을 영상의 더보기란에 또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제 라디오를 다 들으신 후에 이제 그 링크를 따라서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곡이고요. 이렇게 겨울에 생각나는 그런 곡입니다. 아무튼 그 엔다이아 이 부분이 정말 좋죠. 한번 꼭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재개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메가박스에서 재개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러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꼭 극장에 안 가더라도 OTT로도 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 생각나는 겨울과 어울리는 그리고 OST가 좋은 그런 곡들이 많으니까 이 영화를 한번 보셨으면 하고, 다음에는 또 휘트니에 대한 휘트니 영화와 함께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저는 이 영화에 이제 이 I Always Love You도 좋지만 그 신나는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그 곡이 이제 엔딩곡으로 올라갈 때, 이제 그 엔딩 롤이 올라갈 때 나오는 곡이 있어요. 그 곡을 참 좋아합니다. 그 신나거든요. 그래서 그 곡도 한번 링크를 걸 수가 있으면 걸어보고요. 없으면 이제 영화로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데미안 2부 리뷰를 했는데요. 너무 티 유형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 나쁘게 표현한 것 같아서 하나 첨부를 해드리면, 티 유형들이 그런 면이 있다는 거지, 티 유형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거를 변명을 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티 유형들의 사람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이제 F 유형들은 정말 하지 못하는 것들을 T 유형님들은 많이 해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참 좋게 생각되고, 본받을 점이 많다. T 유형들의 그런 사고방식, 논리방식, 또 이런 효율적인 방식들을 F 유형의 사람들은 배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F 유형들의 또 감성적인 면들을 T 유형들도 배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너무 나쁘게, 아니, 우리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 안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작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